오늘의 요약입니다. 코막힘, 비염에는 한약으로 보다 안전하게 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염약,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더욱 적합한 치료 될 수 있습니다. 환절기마다 뭐 콧물이 주룩주룩 꽉 막히는 비염인들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비염에 좋은 한방차 소개 드리겠습니다. 코막힘, 이 비염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비염의 원인은 알레르기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알레르기 기전이 전체 비염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죠. 주요한 원인이지만 알러지 외에도 비염의 원인은 크게 물리적인 코막힘과 기능적인 코막힘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코막힘은 코 속의 구조 이상에 의한 비염을 의미합니다. 기능적인 코막힘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콧물이나 뭐 재채기, 코막힘, 또 코나 눈 내에서 뭐 가렵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성인이나 소아 모두 발생하는 아주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코 속에 있는 점막의 면역기능, 즉 외부의 적을 감지하고 무찌르는 능력이 불필요하게 과민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과도하게 면역세포들이 작동하면서 콧물이나 재채기, 코막힘 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비단 코 점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의 면역 기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소적으로 코에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전신의 면역체계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방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이 비염약들, 항히스타민제나 국소스테로이드 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약물요법의 문제는 과민반응, 어지럼증, 두통, 진전, 불면증, 빈맥 등의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비강 내에 사용하게 되면 소아들은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성인들도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염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면역계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성상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제 내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비염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만성비염, 기후성비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치료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쉬운 질환의 특성상 대증치료와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전신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가 더욱 적합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활용하는 처방인데요.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입니다. 소청룡탕입니다. 다기관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소청룡탕이 알레르기 비염의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 그리고 재채기 증상을 개선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한약 치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